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함께가 아니라 저 혼자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이렇게 혼자 외치니 너무나 외로운데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요, 저희 이제 어제부터 정부의 방침대로 그 2단계 플러스 한 0.5 정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라 이런 방침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방송국 내에서도 최대한 이제 비대면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판단 아래 오늘부터 당분간 이제 미주알 고주알 우리 두 분과는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진행을 했었죠. 화상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외롭게 미주알 고주알을 외쳤습니다. 두 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어디 계신가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두 분 어디세요? 지금 뒤에 보니까 VR로 해가지고 약간 뭔가 험블한 미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약간 네. 윌리엄스버그 그런 느낌인데 서울이죠? 예. 서울이시죠? 네, 예. 예. 아, 그리고 또 안 만나게 되니까 저 혼자 외치니까 너무 외롭네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그냥 연결된 김에 네.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네,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오늘도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예, 약간의 통신상에 한 0.1초 정도 딜레이가 발생을 해서 합의 맞진 네.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로를 해봅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의 키워드는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추천 기술주 7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술주 7가지를 추천한 거죠. 이 기업들이 맞습니다.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인지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존이 맨 처음으로 올라와 있네요. 네. 네. 아마존은 아마도 다 아시지 않을까? 그렇죠. 예, 아마 예, 모르는 아마존, 분이 없으실 거예요. 네. 예. 예. 네, 오늘 7선 종목이 보시면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워낙 종목이 쉽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일단 자세히 들으시면 여러분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아마존에 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역시 매수고요. 목표 주가가 $3,560로 약간 높게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장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키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 살펴보게 되면 온라인 식료품 매출이 3배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매출이 29%가 증가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2배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주가에 대한 회복,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존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늘 얘기하지만 덤으로 스플릿 가능성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그 아마존에 대해서 가장 더 오늘 핫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얘기요. 네. 예. 사실 보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네. 한 3년 전에 개인적으로 부부가 이혼했잖아요. 아, 이혼했죠. 네, 그래서 상당 부분의 부를 이제 와이프한테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가난해지면 어떡하냐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연초 대비 아마존이 오늘까지 정확하게 79%가 올랐어요. 79%요? 네. 정확히 계세요. 3월 23일 전초 네. 대비 더블이 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 오늘 현재 가격 대비 현재 이분의 지분이잖아요. 지분. 네. 그걸 곱하면 계산이 딱 자산이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손만 뻗으면 2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1,970억 달러에 달한답니다. 1,970억 달러. 70억 달러요? 네.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220조 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230조 원. 네.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지금 보면 아마존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3,56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뭐 어제도 아마존이 이렇게 큰 종목이 4% 이상 오르면서 3,312달러 선을 기록을 했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망할 기술주로 아마존이 가장 먼저 꼽혔다라는 점.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네. 또 새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 이 종목도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시나 0.57% 소폭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네. 주가는 211달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분들이 저게 뭐 오르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올해도 연초 대비
또다시 5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어찌됐건 키포인트는 애저 부분의 매출의 47% 증가, 그리고 엑스박스 부분의 매출이 고속성장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요. 엑스박스 신형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교수님.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구나 다 매일 만나잖아요. 아, 그렇죠. 누구나 다 매일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애플은 아닌 분도 있습니다. 저처럼 아닌 분도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만나고 있죠. 이 종목 하나를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종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가장 좋은 거 뭐라고 하지 영어로? 좀 스트레이트 예. 단순한 게 좋은 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꼭 가져갈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모든 강의 할 때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갖고 가셔야 될 첫 번째 주식을 항상 얘기하는 거가 비자와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매번 그 이미 키움에 안내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한 번 저희가 대규모 온라인 행사를 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네. 미량금 한 종목을 공개해드리면 하반기 남은 2020년 남은 4개월에 꾸준히 모아갈 주식으로 첫 번째도 역시 마이크로 점점점입니다. 마이크로 점점점. 아, 그렇죠. 네. 마이크로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마이크로 점점점인데 마이크로 소프트겠죠. 근데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종목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종목에 답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봤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손쉽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업들을 보라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망한 기업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입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 어제 주가가 좋았어요. 구글이 2%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 구글은 저희가 지금도 사실 뭐 키움증권, 뭐 미주미, 유튜브 이런 거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할 부분들이 너무 남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 2%가 올라갔는데 실제 2분기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2%가 감소하는 역성장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제 거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현재 구글 클라우드도 보고 있고요. 돈 내고. 네. 몇 기가를. 이게 아마 월 2,900원인가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유튜브 프리미엄도 제가 가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은 구독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진은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사진? 사진은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을 각각 이용하고 그렇죠. 계시죠. 그렇죠. 클라우드에 보관하기 때문에 점점점 용량이 딸리는 상황이죠. 근데 돈을 2,900원만 내면 100기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 개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저희가 유튜버 아닙니까? 네. 네. 유튜브의 모습을 보신다고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알파벳은 꼭 가져갈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알파벳은 이번에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큰 재미를 없었던 유일한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빅5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알비들이 빠르게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쉬고 있다? 올해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알파벳에 대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저도 갖고 있고 보험자도 갖고 있고 아마 쓰시는 분들이 웬만해서 유튜브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유튜브를 끊으면 네. 볼 게 없죠. 그렇죠. 네, 볼 게 없기 때문에 유튜브는 반드시 우리가 많이 보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네. 포인트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BOA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구글의 목표 주가를 $1,700 선을 제시했는데 지금 보니까 목표 주가가 뭐 1,800, 1,900, 거의 2,600박한 곳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네. 지난 7월 말에 또 구글에 대해서 알파벳에 대해서 $1,990를 제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물론 지금 뭐 얘기하는 게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구글에 대해서도 알파벳에 대해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는 페이스북을 볼 텐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정말 좋을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잠깐씩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 그 쇼핑 부분이 과연 얼마나 더 확대가 될 것인지도 의구심이 들고 실적도 좀 궁금한데 BOA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얼마 전에 네. 이 페이스북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광고 보이콧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려가 섰다고 그러는데 그 매출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건 다 빼놓고
페이스북 패밀리. 네. 그거 뭐가 있습니까? 왓츠앱, 인스타. 네. 메신저. 메신저. 페이스북 자체. 그렇죠. 네. 그게 전체 지금 보게 되면 활성 사용자가 31억 명입니다. 31억 명. 네.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를 여기밖에 가져갈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31억 명이 한 번씩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광고에 대한 매출은 증가할 거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페이스북도 가져갈 종목인데 혹시 이거 보시면서 아, 뱅크 오니까 보다 좀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종목을 추천한 건데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냐. 너무 아는 게 엄마? 그게 아니고 진짜 종목이 전부 다 아는 게 어디고 쉬운 종목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종목에 답이 있는 거고요. 지금 페이스북 국내 가입자가 2,500만 명입니다. 네. 2,500만 명. 예, 그 엄청 증가했죠. 네.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런데 실제 페이스북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몇 명 될까? 라는 아쉬움을 좀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쓰시는 것이 페이스북이나 젊은 신분들 대부분 인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는 소위 문자 메신저. 메신저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미국에서 왓츠앱인데요. 왓츠앱. 당연히 사용자는 왓츠앱이 영어 기반이고 카카오톡 훨씬 많죠. 네. 근데 재미나는 거는 여러분들 카카오톡 기반으로 수많은 비즈니스를 거기서 창출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쉽게 해서 이모티콘부터 해서 거기서 예약 기능 수많은 것들, 선물 주고받기 수많은 걸 카카오톡에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머니타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카카오톡을 머니타이제이션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왓츠앱에서 아직 머니타이제이션을 시작도 안 했어요. 아, 시작도 안 했다. 그게 핵심입니다. 시작도 안 했죠, 아직. 시작한다고 그러면 또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요. 네. 혹시 우리 여동원 앵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 약간 틱톡을 좀. 릴스. 네. 릴스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주가 올라갈 일은 크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저는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네. 미국에서는 네. 여전히 뭐 트위터를 트위터 그리고 뭐 페이스북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카카오톡 그런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페이스북이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더 붙여서 하게 될지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 걸 두고 보면은 카카오톡이 조금 더 페이스북보다 한 발 더 앞서 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페이스북 현재 목표 주가를 $290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 제가 지금 투자 의견을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 쭉 보는데 페이스북은 매도 의견도 좀 있어요. 제가 HSBC에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한 증권사뿐이라는 거 대부분 다 매수 의견과 함께 현재 목표 주가를 지금 보니까 뭐 엄청 높게 제시한 곳이 지금 보니까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이 이곳이네요. HSBC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아니네요. 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325달러도 있고요. 300달러를 넘어서는 곳도 지금 많이 있다라는 점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 발표된 부분이 보니까 8월 10일에 325달러가 있다라는 점 지금 화면 보시면은 화면번호 2663을 통해서도 관련된 부분 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중국 기업입니다. 알리바바를 볼 텐데 알리바바를 BOA에서 기술주를 딱 7종목 추천하는데 여기에 알리바바를 넣었어요. 알리바바는 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알리바바는 이제 저하고 교수님이 인연이 맺어진 종목이고 그쵸. 유명한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그 우리 교수님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0달러 미만에 샀다고 그러면 지금 꽤 수익이 난 종목인데 사실은 알리바바를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 일부 기업들이 세계에 대한 부정 때문에 약간의 좀 뭐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바 정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 보게 되면 안트 파이낸셜. 이게 과거의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죠. 알리페이 전신이죠. 그게 상장한다 그러면 현재 3분의 1 정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익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 그 다음에 클라우드 매출이 65%인데 65% 숫자가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딱 2배입니다. 2배. 그렇죠. 그 정도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 다시 한번 중국이라는 걸 떠난다 그러면 정말 최일 정보를 가져갈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과 얘기 아니어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다만 중국이라는 걸 빼놓고 보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보유하기 쉬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매수하면 안 된다, 뭐 쫓아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알리바바를 합병을 제시하고 있고요. 하나 더 참고 좀 말씀은 골드만삭스에서 네.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어제 새벽, 어제야 오후에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京东닷컴 있지 않습니까? 네. 알리바바의 경쟁사 네. 2위에 사 京东닷컴을 컨빅션 바 그러니까 최고의 강력 매수 종목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과 일반 월가의 시각을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들 뭐 최근에 상장된 핀더더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정말 그야말로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술주 가장 큰 알리바바를 BOA에서는 추천할 만한 기술주 중에 포함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중국 기업입니다. 바이두를 이어서 좀 볼게요. 네. 바이두는 이게 이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그 아이치, 네. 현재 자회사죠. 아이치의 회계에 대한 의혹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뱅크 아메리카가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도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중국판 넷플릭스죠, 아이치가? 네, 그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에 대한, 실적을 약간 부풀렸다. 그쵸. 약간 20%에서 약간 40% 이상을 부풀렸다는 게 핵심인데 조금 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이슈니까 말씀을 미리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역시 코로나로 최근 분기 매출이 6.5% 감소하는 모습 보였는데 상당히 다양한 모바일 앱을 만들어 갖고 수익을 다각한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저는 뭐 솔직히 바이두에 대한 크게 생각은 없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좀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두에서는 의견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제가 안 써본 거, 제가 모르는 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바이두가 네이버 같은 거잖아요. 네이버. 다 쓰지만 저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바이두에 대해서. 우리도 이 교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투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앞서 잠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아이치가 이게 또 이제 회계 관련해서 부풀린 것에 대해서 제2의 루이싱 커피처럼 이게 상장 폐지고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전해지지는 네,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장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종목 나왔네요. 엔비디아 보도록 할게요. 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데 이거 제가 끝에 넣은 게 이게 뭐 좋은 종목이 된 게 아니고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네네네. 순서 그대로.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아마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매수 의견이고 $520는 뭐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520? 아, 근데 이건 다들 560, 뭐 580만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주가 상승은 대단한데 중요한 건 오늘 시작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GPU 시장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늘 얘기하지만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상당한 사업 다각화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엔비디아도 역시 많은 분들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갈 종목으로 끝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짐 크레이머가 작년 11월에 자녀분들을 위해서 살 주식을 두 개를 얘기했는데요. 무슨 부대? 네, 사관학교 가서 얘기했는데 한 주식은 디즈니였고 한 주식은 엔비디아였는데 그때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율주행의 한 축은 분명히 테슬라입니다. 지금요. 테슬라 이제 HW라는 걔네 브랜드가 있고요. 그래서 HW가 지금 3세대까지 나왔는데 내년에 이제 4세대 나온다는 거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럼 테슬라에서 하는 테슬라 자체적인 개발하는 그 칩이요. TSMC에서 만든다, 아마 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 반대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엔비디아를 간다고 보시면 지금은 이제 판이 그러니까 한쪽은 테슬라가 있고 테슬라가 아닌 애들은 엔비디아다. 그게 시장의 주류의 형성돼 있다. 라는 점만 보시면 자율주행, 엔비디아, 테슬라 같이 그림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그만이다. 제 말이. 제가 도와드렸어요. 제 말이.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네.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제 애정이 듬뿍 담긴 우리 장 본부장님의 표정이 이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표정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마지막 종목으로 엔비디아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그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 중에 실적 발표 엔비디아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로스 타겟 엔비디아인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실적이 조금 잘 나오더라도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 보지 마시고 좀 즐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나온 종목들 로스타겟 엔비디아까지 실적이 나쁜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을 것이니까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우스, 타겟, 엔비디아 등의 종목들 오늘 밤 실적 발표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US 스타 서비스 오늘 발굴된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오늘은? 네, 오늘은 이제 로우스인데 로우스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로우스 실적 발표하는데 왜 종목을 추천했냐라고 하는데 이미 네 번째 발굴된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의 종목이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늘 얘기했지만 이익과 매출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0606 화면에 가시면 깜짝 놀란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배당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 보시는 이 주황색 선이 붉은 선이 뭐냐면 이게 배당이거든요. 배당? 배당이요? 네, 배당. 주당 배당금. 배당금이요? 배당금인데 네. 주당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모습이죠.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익과 매출, 배당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우스를 제가 주가 차트를 쭉 봤는데 뭐 정말 이 제시해 주실 때 2010년부터 10년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대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US스타 관련한 페이지에서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함께해 주신 두 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